이번 태풍이 지나가면서 철마 멘탈 충전소에도 이렇게 피해가 좀 있습니다. 요 사과나무하고 대추나무도 쓰러지고 이랬는데 이걸 바로 잡는 김에 이거 한번 보세요. 이 뿌리. 이 펜백나무예요. 펜백나무. 펜백나무 심어놓은 게 이곡 멘탈 충전소에서 옮겨 심었는데 뿌리를 결국 못 내리고 비실비실 말랐어요.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들지도 못하는 거 다 뽑았습니다. 이걸 나무를 심는 것도 힘든데 뽑는 것도 되게 힘드네. 둘, 내 여섯 그루를 완전히 뽑아버렸고 이 뽑은 자리 한번 보세요. 구디기가 이렇게 파져있죠. 여기는 동백나무가 세 그루가 살아남아있어서 이거는 그대로 두고 그 사이사이에 여기는 미니사과를 금방 옮겨 심었습니다. 와, 이거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네. 그 다음에 여기 구더기 파는 여기는 황금 해안나무를 여기로 옮겨 심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원래 이만하게 크게 편백나무가 있던 걸 다 뽑아내고 이렇게 미니사과, 황금 해안, 그 다음에 동백색으로 해서 이쪽 라인을 새로 정리를 할 겁니다. 자, 지금 그러면 황금 해안나무를 다시 캐서 이쪽 옮기는 걸 또 해보겠습니다. 이 자리에 이걸 정리해서 저 보이죠?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저 농막을 다 뜯어낼 거예요. 저게 리모델링까지 해서 2차 공사까지 해가지고 정말 아까운 농막인데 다 뜯어낼 겁니다. 다 뜯어내고 저기는 평상을 또 자리에 깔 거예요. 그래서 평상을 위에 키나무 밑에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평상을 깔고 하기 위해서 이 황금 좀 전에 이 자리가 미니사가 뽑았던 자리입니다. 이게 이 황금 해안나무도 저쪽으로 지금 옮길 거예요. 이게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심었는데 오 이거 많이 컸어요. 이게 분을 쫙 떼야 돼요. 오른쪽 무릎이 아프니까 왼쪽 발로 아까 미니 사과도 보니까 1년 새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안 올라와요. 아, 이것도 뿌리가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와 이 삽이 우와 우와 엄청나게 깊이 지금 뿌리가 내렸어. 오른 무릎이 아파도 급할 때는 결국 오른 무릎을 쓰네. 와, 야 이거 분은 분이 잘 안 떠지네. 엄청나네. 어이구. 자, 봉 걷어내야 돼. 어이구. 와, 정말 뿌리가 많이 내렸어요. 아까 미니사가 이보다 더 힘들었습니다. 우와. 아이고 무거워서 수레로 싣고 가야 되겠습니다. 자, 절로 이동하겠습니다. 갑시다. 아이고, 또 아침부터 진을 다 뺍니다. 진을. 좀 전에 집사람이 미리 물을 여기 흥건하게 꺼놨어요. 방향을 잘 잡아야 돼. 방향을. 방향이 좋나요? 방향 한번 보세요. 됐죠? 촬영하시는 분이 됐답니다. 근데 왜 내가 그걸 물어보고 사인을 받지? 내가 혼자 하면 되는데.
혹시 안 찍어줄까 봤어? 촬영을? 지금 이제 9월 하순이잖아요. 나무 옮겨 심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. 마침 잘 됐네. 이게 아까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으니까 훨씬 더 돋보이네. 그 안에 묻혀 있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뭔가 더 좋죠, 보기가. 한번 보세요. 와, 금방 여기 여섯 그루 편백나무 큰 거 한번 더 비춰보세요. 저거 다 뽑아내고 땅 구득이 다시 파가지고 미니 사과하고 황금 해안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. 와. 자, 오늘 금방 여기까지 이제 나무 두 그루 옮겨 심, 그러니까 편백나무 뽑아내고 두 그루 옮겨 심었고, 지금부터 오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. 잠시 후에 오늘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죠.